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울, 자갈이 많았나만 이런 고기가 있어요. 아. 돌솥에 다 사는 고기가 정말 맛있네요. 자연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모습. 광진 씨는 자신이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그려가고 있다. 일단은 뭐 자연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냄새도 좋아요. 아까 그 산에서 이렇게 저 취나물 그 뜯고 그럴 때 이렇게 그 향기가 확 코에 스치는데 야, 참 좋다 하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오감이 다 좋은가 봐요. 예, 그 이게 물가에 앉아갖고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생각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잖아요. 도시로 복귀한 광진 씨. 그동안 잠시 미뤄두었던 혈당 체크를 한다. 몇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 엉덩이는 찢었고. 그러나 최근 건강 상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일단은 먹는 거요. 먹는 거 뭐 이렇게 지방질 많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꾸준히 해야 되고, 운동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데 그 밭에 기르는 게 다 채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소만 먹게 되죠.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또 일하니까 운동도 되고 또 공기 맑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텃밭을 가지 않는 주중엔 운동을 한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헬스장에서 광진 씨는 묵묵히 혼자 땀을 흘린다. 매일매일 당연했던 일상. 그러나 광진 씨는 태양 아래 흘리는 땀이 그리워진다. 서울에서 3시간 반. 광진 씨가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사기막리. 산으로 둘러싸인 두메 산골의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의 이장은 귀농한 지 8년째를 맡고 있는 차광주 씨. 서울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던 그는 벌써 5년째 마을 이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마을 어른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가 광진 씨를 안내한 곳은 귀농자의 집. 귀농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정착할 때까지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또한 차이장의 배려다. 한 분은 저쪽에 이제 저쪽에 집을 짓고 나갔고, 예. 지금 이제 두 분이 생활을 하고 계시죠. 예. 어쨌든 요 집이 있어서 그래도 귀농자들이, 예. 예. 제일 필요한 게 귀농자들한테는 집이니까, 그렇죠. 집이니까 이제 잘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귀농자의 집에는 귀농 준비를 하고 있는 두 남자가 거주하고 있다. 40대 중반의 형종 씨와 태열 씨다. 마을에 온 지 2년째, 농촌 생활에도 동거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차이장의 평가다. 점심시간, 두 남자가 식사 준비를 한다. 분주하게 차려내는 밥상이 푸짐하다. 이곳의 음식은 거의 자급자족. 주변 밭에서 나는 농산물이 차 안에 전부다. 요리되지 않은 싱싱한 채소가 산 가득 올라와 있다. 어종은 누치하고요. 네. 그 다음 또 뭐지? 트라미. 여기 이제 계산 댐 같은 데서 잡는 것들은 깨끗하잖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입안에 씹히는 맛이 서울에서 먹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거 음식 저기 뭐야 따로 이렇게 배우셨어요? 아니 또 재료가 틀리죠. 아, 또 틀리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배한 것들 많이 하고 거의 다 그래요. 사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배한 것들 많이 먹었어요. 당뇨 탓에 음식에 관심이 많은 광진 씨는
이 건강한 밥상이 부럽다. 네, 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 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지금 암보험 같은 거는 안 들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보험사 망하겠다. 근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 망하지. 그러니까 유기농하는 사람들은 되게 안 걸리면 안 된다니까. 거짓말 돼요.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하려면 사료 방식도 옛날 방식으로. 오후 농사꾼의 일과가 시작된다. 그럼 시내는 나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자밭으로 가는 길. 배열 씨와 형종 씨는 마주치는 동네 어른들 안부를 빼놓지 않는다. 신서 막내 밭에 들어가는 거 아니요, 저기 감자밭. 어디? 아, 잘해. 예, 예. 몸은 어떠세요, 저? 난참 그렇지. 예, 내가 덕져요. 아니, 여기서 덕 키운 요새가 아주 멀리 다니지는 못해. 예. 특가거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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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다 뽑아야 되는데. 그래, 뭐. 이제 뭐 진짜 뽑아야지, 이제 뽑아서 뭐래. 예, 이제 배워야 너무 큰 이제. 것들. 감자 싹을 뒤덮는 것만 좀 깎아주려고. 박해도록 비나 오시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예. 장마가 일찍 온대요, 올해. 혼자 고립된 생활은 농촌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 농산 일이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 회장이 귀농자들과 함께 짓는 감자밭은 여느 감자밭과는 좀 다르다. 감자와 풀이 함께 자라고 있다. 비닐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일이 풀을 다 베어야 한다. 할 일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다. 이전이 요거 작은 것까지는 싹 뽑아야 되나요? 다는 못하고요. 예. 일단 이제 감자잎이 쭉 펴졌으니까. 예. 때로 좀 난 것들, 예, 그런 예. 것들만 쭉쭉 잘라주시면 예. 감자가 자리를 다 잡았으니까요. 예. 잘 클 겁니다. 예. 풀은 감자가 자랄 수 있을 만큼만 베한다. 광진 씨는 귀농학교에서 들었던 얘기를 떠올린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풀과 친해져야 한다고. 풀이 나지 않은 곳에선 작물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느 것이든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연의 공존법이다. 감자 나왔네.